안녕하세요. 암 투병 중인 안성기 영화 배우에 대한 뉴스입니다. 기사죠. 예. 현재 암 투병 중이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나이 71세. 뭐, 많다면 많은 나이일 수 있고, 뭐, 아직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요즘이기 때문에 감히 땅보라고 단정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저도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안성기 배우가 투캅스에도 나오고 뭐 뭡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박중훈하고 같이 있는 그 영화에도 나오고 라디오스타죠. 예. 그래도 나오고 되게 많은 영화에서 만났던 이제 그런 이제 인물이죠. 기억도 많이 나고요. 예.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게 해줍니다. 뭐 봤더니 시련 또한 배우에게는 나름의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꽤 오랫동안 국민 배우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예. 이미 이제 머리도 하얘지고 아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뭐 1957년에 데뷔해서 무려 170편에 이르는 작품을 찍었답니다. 대단하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일상이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답니다. 아픈 사람들 틈에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뭔가에 간절해지는 시간을 지금 이제 겪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신체적으로는 한90% 정도 되돌아왔다고 하는데 뭐 연말까지는 회복하고 내년에는 어느 영화를 찍고 있을 자기 자신을 상상하고 있답니다. 아무쪼록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희망과 또 삶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영화 배우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쓰러져서 혈액암을 판정받았다죠. 충격이죠. 뭐, 나름 열심히 운동도 많이 하고 관리했다고 했는데 혈액암이라고 하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작년 여름에 강력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힘들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영화 한산이 개봉했는데 뭐 인사도 못하고 홍보도 못했답니다. 작년 9월까지 무려 한 2년가량을 투병 사실을 감췄답니다. 네. 뭐 씁쓸하죠. 씁쓸하죠. 원로 배우 신영균 95세 회장이 기운내야 한다라고 전화도 해줬답니다. 네. 세상이 다 알지만 알게 됐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았답니다.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병마와 싸우고 또 견뎌나가고 또 저렇게 살아가시는 또 저런 분을 뵈면서 인생을 어떻게 좀잘 이렇게 채워나가야 될까? 뭐 저도 이제 중년 남성 가장이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철없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좀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좀 지내는 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뭐 무던히 꾸준히 끈기 있게 오래오래 좀잘 지내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더 많이 합니다. 빠른 회복 이런 것들보다 함께 기도하겠다. 이 말이 좀더 힘이 나더라는 거죠. 1957년 처음 스크린에 등장했을 때 5살이었답니다. 66년간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안 해본 역할이 없답니다. 어쩌면 젊은 세대에게 자기 자신이 3.1운동 때 유관순 누나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답니다. 그럴 수 있죠. 꽤 오랫동안 연기자 생활을 했는데 뭐 많은 생각들이 들었답니다. 베트남 가려고 ROTC하고 뭐 파병 금지가 돼가지고 못 갔고 또 이래저래 뭐, 차분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도 계속 새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투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면 배우로서 진짜 괴로운 일이다. 아쉬움이 없으면 거짓말이다. 연기 욕심이 나는 조연이 등장하는 시나리오가 드물어서, 뭐,
또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도 하나 봅니다. 여기 이 라디오스타에서 보면 박중원이라고 하는 과거에 인기를 끌었지만 더 이상 인기를 맛보지 못하는 잊혀진 스타 옆에 매니저로 이제 나오죠. 참 되게 감동적이고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안성기는 뭐 오래오래 기다렸답니다. 뭐 어려움을 겪어봐서 어려운 사람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도 안 됩니다. 배우가 가진 유일한 악기가 자기 자신이다. 가진 건 몸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요. 배우에게는 기다림이 숙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나는 배역이 나타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봤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밀린 숙기 하듯이 이렇게 투병 기간 동안에 뭐 온갖 명작들을 다 보고 있답니다. 작은 영화지만 찍을 때 행복하고 또그 기운이 관객들한테 전해져서 기분이 좋았다. 라디오스타에 대해서 자신의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 안성기의 대사.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이 없다. 별은 다 빛나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떠오릅니다. 많은 생각들이 들죠. 저 안성기 같은 배우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알림을 주는 그런 배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암담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나 그러한 작품들 속에서라도 좀 많은 교훈, 많은 감사함, 많은 고마움을 느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안 쉽죠?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럴 때 뭔가를 좀 희망을 갖고 싶고 또 뭔가 좀 위안, 위로 같은 거를 얻고 싶잖아요. 뭐 그게 지금의 시대에는 영화나 드라마, 뭐 소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역할들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안성기 같은 국민 배우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원하는 배역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던 게 일상이었다. 그가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항상 사람들의 좋은 평가나 찬사를 받아왔던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좋기만 하고 항상 스포트라이트만 이렇게 비춰주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고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더라는 걸잘 명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성기 배우가 다시 작품에 출연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